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평양회담이 미북 대화의 여건은 마련했지만 한미 공조와 대북 압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유지연 기자입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양 공동선언이 북핵 협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워싱턴은 비핵화 요구 없이 평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문 대통령 방식에 이미 짜증이 났다고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. Having the leaders meet is the opportunity for progress. Unfortunately, so far in all of the summits Kim Jong-un has had this year, none of the allies have really accomplished much.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미국의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한미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특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기조 노력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김정은의 놀아나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이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